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바이솔이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과 저희 집에 구경 오셔서 돌하부 만드는 거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만드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돌하부 만드는 거 하고 거기에 바이솔을 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도로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용어는 작년 그때 가을에 심었잖아요. 이렇게 잘 안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자라네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색깔이 있는 바이솔을 심고 물을 잘안 줬더니 이렇게 자구가 당근은 달고 이렇게 당근 달고 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돼 있고, 이게 장마 때 폭풍 성장을, 장마 때는 할 겁니다. 장마 때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 거미줄 바이솔 보세요. 저는 거미줄 바이솔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모듬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돌 화분 만들어서. 제주석을 얹었더니 더 풍미가 나죠. 여긴 알붐을 옆에 심고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밑에 마사 자갈을 많이 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빨리빨리 성장을 하지는 않는데 아마 얘들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거미줄 바이솔. 이건 모듬 심기를 해 놓은 것 같는데 이거는 호랑이 바이솔 같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자갈하고 그런 걸 마사하고 배합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들어가게끔 했더니 이렇게 좀 더디게 이게 덮어지고 있죠. 그래도 여름을 지켜보면, 열흘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심어서 이게 많이 안 가는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거미줄 바이솔 보세요. 아예 이제 땅이 그 바늘구멍 들어갈 사이도 없습니다. 바늘구멍 들어갈 사이도 없이 요렇게 자라고 이제 서서히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솔이 매력이 이겁니다. 이렇게 자구가 쭉쭉 쳐져 내려오는 거. 이거 올해 꽃을 못 보더라도 하나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촘촘하면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물러질지 어떨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온기 뚜껑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작년에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마사 비율로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더디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거 심은 거, 다시 심은 거거든요. 이 솔방울 바이솔은 그냥 막 어떻게 해든 잘 삽니다. 제일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본 중에서는. 이제 물까지 이제 샤워를 다 시키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 바이솔은 지금부터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야 되니까 바이솔은 물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육이처럼 싫어하지 않고 물을 좋아합니다. 그 대신 습해가 있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물을 많이는 주지 마시되 아침 저녁으로 빨리 자라게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흠뻑 주든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봐가지고 입장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물이 통통하게 차 있다 안차 있다 그럴 때는 하루 이틀 굶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씩만 주면 날마다 줘도 돼요. 그냥 흠뻑 주면은 하루 한 번씩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돌화분 만드는 것과 바이솔 심는 흙배합 바이솔 심는 법을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멘트와 황토를 이렇게 1대1로 지금 황토가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찾으니까 없어서 황토 많이 들어가면 벌겋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이번엔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죽을 물로 부스 반죽할 겁니다. 할때 물을 조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내가 양을 봐가지고 이만큼 넣으면 어떤 게이 양이 나온다 그 물기가 나온다는 걸 감안해서 물을 부어가면서 반죽을 하세요. 처음부터 물 많이 부어버리면 이거 계속 이어도 이 조절이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금 부어보고 이렇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정도 부었을 때 이만큼 나온다. 이 야생화를 심을 때는 돌 사이가 좀 벌어져도 이끼 같은 걸로 일 붙이고 하면 풀하고 이끼하고 어우러지는데, 지금 오롯이 바이소를 심을 때는 그 이끼 붙여놓으면 더좀그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 돌만 붙여서 이돌 화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소를 심는 돌 화분은 일단은 돌과 돌을 그냥 붙이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붙일 때도 뒤쪽으로는 이렇게 그 흙이 좀안 보이게끔 붙여주고, 이 안쪽으로는 흙이 많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뗄수 있으면 바깥쪽은 흙을 작게 들어가게끔.
이 화분, 이 돌 화분 높이가 높을 때는 밑에다가 이런 자갈을 한 켠 깔아도 돼요. 이런 굵은 자갈을. 근데 지금 저는 시연한다고 이 지금 낮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다가 마사, 굵은 마사를 한 켠 까세요. 그래야 나중에 빗물이 안 고이고 쫙쫙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흙 배합을 할 겁니다. 마사를 씻을 때도 저는 지금은 제가 시간이 그래서 작게 넣어서 씻는데 큰 주머니다가 이렇게 이어놓고 망사에 넣어가 이렇게 씻으니까 깊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모르고 이 마사를 안 씻고 사용을 했어요. 안 씻고. 그래 했더니 화분의 흙들이 딱딱해가지고 소미로 파도 안 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셔도 다 죽이고. 그 처음에 모를 때는 정말 막 무지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흙 배합을 합니다. 이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뭐 모든 건 됩니다. 비율이 문제지 무슨 그릇으로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3개 5개 5개 하고 언제 할지 모르겠어. 5개 6개 8개 9개 이렇게 해야 비율 맞추는데 좋겠죠. 그냥 10개입니다. 10개. 이게 10개입니다. 그 상토를 섞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토가 없어서 제가 피트모스 사놓은 걸로 갖고 상토라 생각하고 그 할 거거든요. 이거 피트모스가 상토에는 보면 피트모스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피트모스 대신 그 상토 대신 피트모스하고 폴라이트하고 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상토입니다. 상토입니다. 그러면 이게 10개를 했으면 이거는 5개만 하세요. 이렇게 이 마사는 10개, 피트모스는 5개.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지금 유박을 섞을게요. 아, 아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5대5를 하려 하거든요. 그러면 10개, 10개를 해야 돼요.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왜냐면, 지금 빨리 뿌리를 발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뿌리 발육이, 지금 저 상토가 적으면 뿌리 발육이 더 돼요. 지금 제가 그 상토하고 그
마사, 가는 마사하고 오대오로 섞었습니다. 섞고 거기에다가 빨리 뿌리를 피워야 되니까 제가 유박을 섞겠습니다. 유박을 조금 많이 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토 섞을 때에 산토보다는 배양토, 거름이 되어 있는 배양토를 달거든요. 산토하고는 틀리 답니다. 그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런 영양제를 조금 섞어주려면 섞어주고. 왜냐하면 지금은 장마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 바이소름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뿌리가 튼튼해야 밑에 배수층만 좋으면 이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배수층도 안 좋으면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100% 갑니다. 100% 가. 그래서 제가 저번, 저 예전에는, 그렇게 이걸 한 6대 4 상토를 적게 섞어서 하면, 아무래도 그 장마나 여름에 이게 물러짐 현상이 좀 적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뿌리를 키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흙 배합까지 마치고 했으면 배합한 흙을 이제 여기에다가 채우면 되겠죠. 이 뭐 저는 뭐 이거 유박이 천지입니다. 이 흙 두께도 너무 높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고 한 10cm 한 뼘 정도. 그 이상은 되면 제가 카메라를 켰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를 끌려고 보니까 카메라를 안 켜고 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위에다가 제가 요 그 황토 아까 그 시멘트 어긴 걸 사이사이에다가 이 공간이 좀 조금 낮은 높이가 낮은 데다가 이거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면 그게 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높이도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황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이솔들이 넘쳐나면서 다 덮어주거든요. 덮어줄 때 돌보다는 흙이 섞여 있는 여기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리 해가지고 제가 위에다가 중간 마사를 깔았습니다. 그 이걸 심어놓고 마사를 깔면 얼굴에도 들어가고 그 저는 이렇게 마사를 먼저 깔아서 이렇게 심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사를 깔아놓고 이렇게 심는답니다. 그리고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는 제가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그 돌 화분을 만드는 법을 상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바이솔 심는 흙 배합이나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채널에 다 있습니다. 찾아서 보세요. 찾을 줄도 모른데 우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그래 돌 화분도 만들고 바이솔도 예쁘게 심었더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찾잖아요. 찾은데 나이도 좀 드신 분들은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이제 물까지 이제 샤워를 다 시키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 바이솔은 지금부터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야 되니까 바이솔은 물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육이처럼 싫어하지 않고 물을 좋아합니다. 그 대신 습해가 있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는 주지 마시되 아침 저녁으로 빨리 자리 잡게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흠뻑 주든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봐가지고 입장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물이 통통하게 차 있다 안 차 있다 그럴 때는 하루 이틀 굶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씩만 주면 날마다 줘도 돼요. 그냥 흠뻑 주면은 하루 한 번씩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돌화분 만드는 것과 바이솔 심는 흙배합 바이솔 심는 법을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